월드컵 시장하고 그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월드컵 시장하고 망원 시장하고 같이 둘러볼게요. 여기서부터 망원 시장입니다. 과일들도 싸고 야채도 싸고 정말 저렴해요. 제가 자주 들리는 멸치국수집인데요. 구수하고 맛있어요. 좀 다른 맛집 가서 먹어봐도 뭐 그냥 그렇더라고요. 근데 여기는 제가 입맛에 참 잘 맞는 것 같아요. 진하고 시원하고 담백하고 그리고 깔끔하고 그리고 칼슘의 왕 멸치육수만도 따로 팔아요. 집에서 국수에 같이 해서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생선들도 싱싱하고 비싸지 않고 좋아요. 전에 그 도매시장 생선 사러 갔었는데 오히려 여기가 더 싼 것 같아요. 저렴하고 여기 수제가스인데요. 젊은 청년들이 직접 만들어서 튀겨가지고 즉석에서 해서 판매하고 하는데 줄 서서 이제 많이 사가고 그러더라고요. 전에는 이 동네 그 시장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가게 운영을 하고 했었는데 한 3년 전부터 그때쯤인 것 같아요. 그때부터는 지금 젊은 애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가게를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깔끔해지고 깨끗해지고 정리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. 여기 호떡집도 보면은 기름이 깨끗하고 기름을 재탕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마음껏 이제 사 먹기도 하고 좋더라고요. 장미여관 가수 있죠? 육중환. 이분이 이 동네를 다 누벼요. 가게들마다 전부 먹는 그 맛집 사진들 찍고 다 사진들이 정말 끝내줘요. 육중환 씨 그 덩치에 비해서 은근 귀엽지 않나요? 그냥 너무 귀여워요. 웃는 것도 귀엽고. 마지막 꽃게무침 마늘아침만 주세요. 생선회도 그날그날 찍고 파는 거거든요. 광어회, 우럭회, 연어, 모둠회 뭐. 여기가 망원 떡갈비라고 그 고추 떡갈비를 굉장히 두툼하게 해서 파는데 소고기를 해서 하나봐요. 그래서 줄 서서 한참 기다려야 하고요. 2개 6천원, 4개 만원이라고 하네요. 여긴 항상 24시 항상 줄 서 있는 것 같아요. 이 시장이 좋은 거는 양쪽에 이렇게 시장이 그 가게가 상점들이 그 형성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통로가 넓어요. 그래서 다니면서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고 좋아요. 대목대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앞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안 보여요. 정말 사람 많아요.
시장에는 닭강정 하는 데가 정말 많아요. 찾길 나왔는데 건널목만 건너면 여기 월드컵 시장이거든요. 네. 시장 정말 크죠. 좋아하는 호떡집이다. 여기 시장 오면 저는 꼭 하나씩 사 먹어요. 한 개 1,000원 하는데 기름을 거의 쓰지 않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. 멸치국 하나만 주세요. 그냥 컵에. 네. 네. 소스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매콤하고 맛있고 깔끔하고 그리고 컵에 이렇게 맛볼 수 있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씩 맛보고 하긴 해요. 그리고 제가 무슨 일 있거나 어디 야외 갈 때나 이제 있으면 제가 가끔씩 여기 와서 주문해가지고 갖고 와서 먹고 그러거든요. 맛있어요. 반찬 가게들이 있는데 그날그날 만들어서 팔고 주로 그날그날 소비를 많이 하더라고요. 맛도 괜찮고 이 동네에 그 반찬 가게들이 정말 많아요. 요즘 1인 가구 수가 많이 이제 늘어나고 다 따로따로 살고 이제 해서 하다 보니까 반찬 가게가 많이 생겼어요. 배추 재료 놓은 게 다섯 포기 22,000원이네요. 요즘 배추가 싸서 뭐 나는 많이 안 하니까 직접 하려고 여기서 이제 굵은 소금 사고 가려고요. 여기가 좀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, 이 집에가. 오늘 망원시장하고 월드컵 시장이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한번 돌아보았습니다.
재래시장 다니는 재미가 쏠쏠하지 않나요? 재밌죠? 저는 마트나 백화점을 잘 이용하지 않는 편이라 재래시장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네,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